쓰레기통 옆 스피커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음악을 들려준 적 있는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바쳐 눈물 나는 음악을 울려대던 저 스피커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공들여 파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집 앞에 쓰레기통 옆에 있는 이 스피커를 발견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같고 왠지 좀 뭐랄까 싸구려 중국산? 일단은 스피커만 갖고 와보자. 왜냐면 거기 오디오 본체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라? 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금성사에서 나온 스피커입니다. 이 안내를 좀 뜯어보고 소리를 좀 들어보기 전에 금성에서 나온 판타지아라는 제품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펠 보시면은 94년 1월 달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빠른 구사. 93년생이랑 말 놓고 지낼 수 있는. 금성 알면은 최소 30대 이상 아닌가요? 아닌가? 40대 넘어가야 되나? 어느 순간 LG로 바뀌면서 금성이란 이름이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저는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요. 금성은 영어로 Venus잖아요. 근데 왜 골드스타라 그랬을까? 금성. 뭐 이렇게 해석해도 맞긴 맞는데 어쨌든 모델명은 FE520 8옴 출력 음압 레벨 SPL이라 그러죠. 87dB SPL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4년도에도 뭐 트랜지스터 앰프의 시대였으니까 굳이 뭐 90dB 넘는 그런 고효율의 스피커들은 별 의미가 없었겠죠. 이미 좀 이따 영상 뒷부분에서 보시겠지만은 거의 2.몇 W 정도밖에 안 나오는 6P1 진공관 앰프로도 충분히 집에서 들을 만한 음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전격 입력은 핑크 신호 기준으로 40W 그리고 최대 입력은 음악 신호 기준으로 80W. 금성의 판타지아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생산이 됐지만은 실제로 제조원, OEM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한 회사는 평국전자공업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성사의 소비자 상담실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전화번호는 753-7777. 아, 골드 넘버네요. 언젠가부터 이런 특별 소비세 납세 증서가 이런 게 이제 안 붙어 있죠. 네. 맞아, 옛날 거는 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붙어 있네요. 아쉽지만은 여기 스피커 터미널이 이렇게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거를 이제 말굽단자 방식으로 좀 제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브라운관 TV에 스피커 옆에 놓고 쓰셨던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브라운관이기 때문에 자성체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으면은 화면 옆이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해진다거나 뭐 휜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컬러 텔레비전 옆에 설치할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3웨이입니다. 베이스 리플렉트. 자, 요를 말하는 거겠죠. 요 포트 안쪽에 그릴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자, 94년이면 2년만 더 있으면 얘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물론 요거를 쓰셨던 분이 잘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됐겠지만은 그만큼 또 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마구잡이로 만들던 그런 저가형 스피커는 아니었다. 나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된 스피커 같습니다. 재미난 게 권장 소비자가 조당 92,000원, 공장도 가격, 유통비용 제외 76,600원. 그 당시엔 이게 법이 없나?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들에는 권장 소비자가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 당시 물가 대비 한 조, 두 개당 92,000원이면은 94년이라고 해도 92,000원은 별 비싼 건 아닌데. 저도 94년 물가를 기억하거든요. 제가 낙원상가에서 사온 짝퉁기타가 15만원이었는데 그거 감안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3웨이니까 주파수를 분리하는 네트워크도 들어있을 것 같고 궁금하시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어쨌든 네트워크도 충실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스피커는 골드스타네. 자, 베이스는 8옴, 그리고 미드는 6옴, 트위터는 8옴. 나름 소장가치가 있겠는데, 이거? 사실 제가 이거를 통만 쓰고 스피커 유닛을 막 갈아 제껴볼까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를 바꿔볼까 네트워크를 빼갖고 딴 데 달아볼까 뭐 온갖 잡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는 그걸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이 자체가 소장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건드릴게요. 그리고 또 안 건드린 이유가 제가 이미 소리 테스트를 해봤어요. 괜찮아요. 뭐 안에서 뭔가 뭐 지직거린다든지 그런 소리도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하게 아주 좋습니다. 구경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고
6P1 앰프에 연결해서 테스트한 거를 조금 들으시면서 밑에 그 자막으로 저의 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